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데이너 김승훈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방송 끝나고도 보통 몰라 다른 BJ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방송 끝나면 보통 잠을 바로 못 자거든요. 왜냐면 제가 뭐 편집자가 따로 지금 있는 상태가 아니라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방송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뭐 작업들도 해야 될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커피를 굉장히 많이 달고 살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커피를 안 탔고요. 오늘은 커피를 안 탄 대신에 일단은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에너지 드링크 혹시 막 자주 드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한두 번 정도는 마셔본 적이 있어요. 그 에너지 드링크가 보통 뭐 타우린하고 홍삼? 그거하고 막 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너지 드링크는 탄산이 들어가죠. 그 홍삼하고 타우린 더하기 탄산. 참고로 농협에서 나오는 에너지 드링크는 탄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핫식스에서 그 탄산 뺀 맛이 농협의 홍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그 일단은 제가 에너지 드링크들을 갖고 와봤어요. 대표적으로 에너지 드링크가 핫식스가 있고 그 다음에 레드불이 있죠. 핫식스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업 뭐 롯데칠성이 뭐 사실 롯데그룹이 국내 기업이라 하기에 조금 애매한 게 있는데 일단 한국인이 설립한 기업이니 국내 기업이라 치죠. 대신에 롯데는 근데 또 다국적이죠. 네, 대한민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어쨌든 그 한국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으니 뭐 일단 롯데는 제 기준에서는 한국 기업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한국 기업. 뭐 지금 어차피 회장이 신동빈 씨니까. 네, 어쨌든 핫식스. 그리고 이걸 레드불은 그 원래는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만들어가지고 오스트리아 기업의 그 음료예요. 근데 수입은 동서 음료에서. 여러분들 그 동서 그 보리차 알죠? 그리고 아마 여기가 그 맥스웰인가? 어쨌든 그 커피도 만드는 데이죠. 어쨌든 동서 제품. 그 맥심이 동서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찾아서 제가 뭐 따로 남겨놓을게요. 어쨌든 이 핫식스는 이 타우린이 있고요. 핫식스의 성분은요 일단은 타우린이 들어가 있고 홍차 그리고 홍삼 농축액이 특징이에요. 홍삼이 있어요. 그리고 탄산이 있고 어쨌든 홍삼 베이스다. 홍삼 베이스고 그리고 이 레드불은 제가 마셔본 적이 별로 없는데 여기도 타우린이 있고 녹차 홍차 여기까지 비슷해요. 근데 합성 향료 뭐 바닐라 향 파인애플 향 뭐 이런 게 있대요. 어쨌든 자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각성시키려고 마시는 거죠. 카페인 음료. 그리고 이건 번외로 제가 갖고 온 건데 슬로우 카우라고 있어요. 근데 이거 슬로우 카우는 뭐냐면요 그 핫식스랑 레드불이 그 이제 집중력을 위해서 좀 약간 신경을 각성시키는 성분이 있는 음료라고 한다면 슬로우 카우는 반대로 이완시키는 거예요. 잠을 잘 잔다는 음료는 아니래요. 이게 그 이것도 탄산인데 그 일단은 이거는 그 약간 좀 이거는 약간 좀 몸을 긴장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는 긴장시키는 음료라면 에너지 드링크 보통 뭐 몬스터 이런 거 그런 게 에너지 드링크라면 몬스터는 솔직히 양이 너무 많아서 안 샀어요. 그냥 비스무리 한 것끼리 비교해보려고 이렇게 갖고 온 거고
핫식스, 그래서 다른 종류들은 제가 안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슬로우 카우. 이거는 잠이 잘 오게 하는 건 아니래요. 근데 혹시나 이게 근육이 이완돼서 그냥 몸이 좀 약간 그 노곤노곤하게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들 혹시 좀 막 빡세게 막 그 신체 활동 한 다음에 막 사우나 가서 땀 빼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우나 갔다 오면, 그러니까 사우나 뭐 목욕탕 목욕하고 나면 막 좀 몸이 좀 노곤노곤해지죠. 사실 저도 지금 그 펌프 동영상 찍고 와가지고 그 좀 그 다음에 그 직후에 그 지금 몸을 좀 씻었거든요. 어쨌든 근데 핫식스는 제가 많이 마셔봤기 때문에 일단 레드불을 먼저 따보기로 할게요. 레드불. 자, 투명한 컵 갖고 왔고요. 입을 헹구기 위해서 다른 컵에 지금 제가 물을 받아놨어요. 어차피 저 방송 끝나고도 작업하는데 뭐. 자, 일단 요만큼만 따를게요. 녹화 끊고 나눠서 마실 거 있으니까. 자, 일단은 레드불 색깔이 조금 생각보다 연해요. 일단 한 모금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따르는 거는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어차피 그 편의점에서 사온 지 한 30-40분 지나가지고 시원하진 않아. 다만 청량감만 남아있을 뿐이지. 자, 일단 헹구고. 아! 어차피 이거 헹구는 용이니까 그냥 여기다 그냥 다시 담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핫식스. 핫식스는 대놓고 홍삼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까 레드불하고 비교해서 살짝 좀 색깔이 아주 약간 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삼이 그렇게 진하진 않아요. 그 농협에서 혹시 홍센 마셔본 분들은 알겠네. 저는 홍센 마셔봤거든요. 딱, 근데 제가 핫식스를 마셔본 기억이 있는 상태에서 홍센을 마셔보니까, 어? 이거 탄산 빠진 핫식스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제가 레드불 먼저 마시길 잘한 게요, 그 레드불에는요 파인애플 향이 있어요. 레드불에는 파인애플 향이 있고 핫식스는 홍삼 향이 있거든요. 약간 이게 홍삼 향이 조금 진해요. 레드불 먼저 마시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탄산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탄산이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자, 물을 또 헹궈놓고. 이러면 되네요. 근데 이제 레드불, 이거는 오스트리아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일단은 차 추출물, 녹차하고 홍차가 그냥 다 있고요. 근데 사실 핫식스에도 홍차는 있거든. 아, 근데 여기는 과일 향이, 핫식스에는 오렌지 향이 살짝 있네요. 오렌지하고 홍삼, 그리고 가시오가피도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네, 파인애플 향. 그래서 사실 약간 향이 좀 진한 거는 핫식스가 좀 더 진하고요.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한테는 핫6가 조금 약간 입맛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레드불은 좀 이거는 수입 음료잖아. 레드불은 수입 음료예요. 이거는 핫6는 롯데칠성에서 만든 거고. 자, 그러면 이거 근육 이완제, 이거 슬로우 카우.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는 뭐 좀 뭐 약간 운동할 때 뭐 이렇게 마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진짜 스포츠 선수들은 에너지 드링크보다는 이온 음료 마시죠. 스포츠 선수들은 각자 그 자신이 좋아하는 이온 음료들이 있어요. 뭐 파워에이드라든지 뭐 게토레이드라든지 주로 그런 거 마시죠. 스포츠 선수들은 그거 마시고, 근데 사실 그 뭐냐, 어떤 곳에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핫6 마시는 경우도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운동하고 나서 마시는 게 보통 이걸 슬로우 카우예요. 운동하고 나서 좀 근육 좀 풀어주고 싶은 사람들, 약간 씻고 나서 보조제로 마시는 거죠. 사실 저 이거 마시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핫6까지 같이 비교하게 됐어요. 응? 어? 이거 약간 어디서 많이 본 색깔인데? 약간 그 일단은 탄산 음료 중에서는 이런 계통 색깔이 별로 없어요. 약간 그 파워에이드를 약간 탄산화한 것 같은? 파워에이드가 좀 연하고? 근데 파워에이드도 사실 되게 많은 맛이, 여러 가지 맛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남아있는 거는 마운틴 블라스트만 되게 잘 나가더라고. 사실 파워에이드를 대표하는 게 마운틴 블라스트긴 하지만. 그냥 맛은 그냥 전향이에요. 약간 무슨 그 캔디바 우유 마실 때 약간 그런 느낌? 캔디바 우유 마셨을 때 느낌? 예. 네. 솔직히 얘기하면 핫6나 레드불이 훨씬 더 맛있어요. 근육 이완. 약간 긴장감을 풀어주는. 근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마시는 거래요. 이게 슬로우 카우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스트레스가 좀 워낙에 민감하다 보니까 좀, 저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드링크하고 이 슬로우 카우 이거를 저는 다 마시려고 할 때는 주로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는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그리고 이제 작업이 약간 마무리 단계야. 그래서 뭐 영상 편집을 한다고 하면 컷 편집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컷 편집할 때는 에너지 드링크 마시고, 이제 컷 편집 끝나고 그 파일 변환, 그 렌더링 한다고 하죠, 그거를 눌러놓고 나서는 사실 그때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때 좀 약간 그 긴장을 좀 풀어줄 때, 스트레스 이완 이런 거 할 때. 저는 카페인에 그렇게 민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잠을 잘 자고 못 자고의 차이가 카페인의 차이는 아니에요. 저는 별로 카페인의 차이는 없어요. 그것도 되게 신기해. 어쨌든 저는 이제, 그래서 보통 저는 에너지 드링크와 각성 드링크하고 이 슬로우 카우 이완 드링크, 이게 그냥 다 필요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솔직히 일일이 사서 갖다 놓기에는 모르겠어요. 다른 BJ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 BJ들에 따라서 그 본인들이 그 선호하는 음료들 있잖아요. 제가 뭐 방송할 때마다 커피를 마시듯이 제가 커피를 마시듯이 그 뭐 김이브님은 그 집 냉장고에 코카콜라를 배치해놓고 그 코카콜라가 떨어지면 막 비상 걸린다고
막 그분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그 BJ들 중에서 또 아무래도 탄산을 자주 마시는 BJ들을 꽤 있다고 하더라고. 뭐 몸에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사실 그 BJ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자신의 그런 기호 음료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좀뭐 한번 오랜만에 방송 중에 한번 탄산을 가져와 봤어요. 탄산을 가져와 봤고, 그래서 그냥 좀 약간 사실 탄산이 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긴 하지만, 뭐 어느 정도 그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콜라를 마시는 사람들은 콜라를 마시고, 아니면 뭐 그래 에너지 드링크 뭐 이런 걸 챙기는 사람도 에너지 드링크 챙기는 거고. 그리고 전또단 것도 먹잖아요. 단 것도 먹으니까 또단 것도 챙기고.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파인애플 향이 강한 레드불하고 이 홍삼 향이 강한 핫식스. 그러니까 홍삼이 베이스인 핫식스하고 이게 파인애플이 배경이 이 레드불하고. 의외로요, 이게 레드불이 그 레드불이 카페인 함량이 62.5mg. 드리는 똑같거든요, 이게. 그리고 핫식스가 카페인 함량이 60mg. 이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 보면 그냥 좀 약간 그 파인애플?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과일 음료 같고, 이거는 홍삼? 홍삼이 워낙에 강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레드불을 한번 제가 처음으로 갖고 와 봤는데, 그 레드불은 아마 제가 제 입맛에는 딱히 뭔가 물론 저도 파인애플 탄산 이런 쪽은 좀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이 레드불 쪽은 파인애플 이외에도 뭐가 좀더 들어간 것 같아요. 어쨌든 약간 제 취향은 레드불 쪽보다는 핫식스 쪽인 것 같긴 해요. 물론 제가 홍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핫식스도 잘 마시지 않거든요. 약간 제가 왜 홍삼을 별로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제가 홍삼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제첫 직장하고 좀 관련이 있긴 해요. 왜냐면 제첫 직장이 홍삼과 관련된 상품을 좀 영업도 해야 되는 회사였거든. 네, 어느 회사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저는 그 회사하고는 손절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저는 여기서 언급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